그리고 이제 데이트 시크림이에요. 간단하게 피부에 깔아줄게요. 베이지 퍼프. 얼굴 중앙 쪽에 톤업이랑 광 주는 쪽으로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걸로 막 풀 커버를 한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. 오늘은 좀 데일리 메이크업이라서 완성도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데 시작하기 전에 스킨케어는 이미 끝난 상태예요. 네이처 컬렉션 시그니처 쿠션. 이거는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처음 써보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브러쉬 있는데 이걸로 발라볼게요. 엄청난 핑크 베이스네. 저걸 올라가면 엄청 핑크로 될 것 같은데요. 사용감은 적당히 촉촉하면서 커버력도 좀 있는 것 같고 두껍게 발리진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퍼프로 발랐을 땐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브러쉬로 바르고 있잖아요. 그래서 엄청 두껍게 발린다 이런 느낌은 아직은 없어요. 손등에 발랐을 때 되게 촉촉하다 그런 느낌 드는데 파운데이션 톤이 너무 안 맞아서 에스쁘아 프로텔러 아르마니 래스팅 실크 섞어서 다시 발라줬어요. 그리고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. 다음에 눈썹을 그려줄게요. 눈썹은 베네피트 쿠퍼프루프예요. 제가 데일리 메이크업을 좀 연하게 하고 다니거든요. 평소에 눈썹을 너무 진하게 그리면은 아이 메이크업이랑 다른 메이크업이 다 연한데 밸런스가 좀 안 맞아서 바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갑시다. 진저 파우더 컬러예요. 79번. 진짜 거의 스킨톤에 가까운 그런 섀도우인데 바르면 또 예쁘게 살짝 핑크빛? 살구빛? 그런 게 올라오더라고요. 플래티넘 스테리 아이즈 카라멜 브라운이라는 컬러예요. 이런 컬러입니다. 눈꼬리 처지게 그려주고 있어요. 경계를 풀어줄게요. 눈 끝에도 살짝만 컬픽스 사용해. 그래서 이렇게 하면 눈 화장 그냥 끝! 아까 진짜 파우더. 이런 느낌. 마지막으로 립. 립은 마몽드 15호 벨벳 코랄. 요즘 약간 요런 코랄 컬러에 빠져가지고 제가 코랄 평생 안 바르다가 이렇게 데일리 메이크업 끝입니다.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